국제우주정거장에서 6개월 동안 체류한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우주인들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네,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소유주 우주선의 착륙 과정 함께 보시죠. 송태엽 기자입니다. 낙하산에 매달린 귀환 캡슐이 카자흐스탄 평원에 떨어집니다. 흙먼지가 크게 일어난 것이 내부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최초의 우주인 팀 피크와 여섯 번째 우주 비행을 한 러시아의 유리 말렌첸코 그리고 미국의 티모시 코프라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제 우주 정거장에 머물렀습니다. 중력에 적응하느라 한참이 지난 뒤에야 스스로 걷습니다. Tim, hello. How was your journey back down to Earth? Bumpy. Can you describe what it was like inside the Soyuz capsule? Very hot. 지상 350km 상공에서 초속 8km로 비행하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이들이 탄 소유주 우주선이 분리한 것은 3시간 37분 전. 궤도 이탈을 위해 4분 37초 동안 엔진을 가동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귀환 비행에는 52분이 걸렸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는 보통 6명이 체류하는데 통상 미국의 2명, 러시아의 3명, 그리고 그 외 나라의 1명이 배정됩니다. So it's 5 months now until I fly. I'm the next one in line of the European astronauts. So it was like a dress rehearsal for me. 국제우주정거장에는 현재 3명의 우주인이 머물고 있으며 다음 달 7일 러시아와 미국, 일본 출신 우주인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출발해 합류할 예정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